푸른 자연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곳 그릴입니다. 아, 나 봤어요. 오, 오, 오. 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릴이. 아니, 울창한 숲도 있고요. 아니, 이쁜 꽃들도 있고 다양한 동물들까지. 아니,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이 그릴이겠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행복해지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오, 오. 초록이 울창한 교레리. 예로부터 광활한 초지가 있어서 목장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누구나 와서 말도 구경하고 꽃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자, 교레리로 떠나볼까요? 아름다운 자연을 펼쳐지는 교레리에서 진정한 힐링을 느껴보세요. 말도 저 성동욱도 신혼부부도 좋아하는 교레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 준비 운동하는 거죠, 먹기 전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먹어야 산다 송동욱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니 근데 우리 삼촌. 네. 어째 이렇게 말랐어? 아, 딱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오늘 이것 좀 먹고 살 좀 보양 좀 먹고 살 좀 확 쪄. 요거 먹게 남 넘겨. 맞아, 요거 먹고 살 좀 쪄서 가게시우. 가서. 일단 돼지고기라면 잡내가 없어야 돼요. 그렇죠? 뭐 소주도 넣고 된장도 넣고 그리고 또 월계수잎도 넣고 생강도 넣고 그리고 팥뿌리도 넣고 후추도 넣고 해서 봐요 얼마나 탱글탱글하니 먹음직스러운가. 어때요? 맛있어 보이지요? 충청도에서 오신 사장님 손맛에 정성까지 더해져서 탱글탱글 맛있는 수육이 준비됐습니다. 이게 맛있어야 고기 맛도 제대로 되는 거글랑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자, 우리 감독님 한번 잡숴보셔. 맛이 어떤가 한번 평가 좀 해보셔봐. 잡숴봐요. 아삭한 맛을 위한 무채와 꼬들꼬들 식감을 위한 무말랭이, 견과류까지 팍팍 넣은 보쌈속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이곳은 해산물? 큼지막한 대하의 전복, 오징어까지 그야말로 해산물 종합 선물 세트인데요. 제주의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해물보쌈 완성입니다. 아, 좀 반칙인데요. 야, 진짜 그냥 푸짐하게 한상이 또 차려졌네요. 그리요, 맞요. 또 여기 제주도 하면 또 여기 돼지가 또 유명하고. 맞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해산물이 또 유명하잖요. 아, 맞아요.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일석이조. 요것도 먹어, 요것도 먹어. 그렇지.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 한 6조, 7조 될 것 같은데. 아이, 그래도 육해공이 만났잖요. 먹는 방법도 어렵지 정말. 않습니다. 통째로 나온 해산물을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면 준비는 끝나는데요. 지금 이거 보니까 오징어도 있고 뭐 고추, 새우, 전복, 돼지고기까지 그냥 아주 육해공이나 종합 선물 세트네요. 그래요, 맞아요. 육해공이 네. 다 들어갔어. 다 들어갔네요. 그럼, 그럼. 야. 어때, 맛있어? 와, 진짜 이게 아니 돼지고기도 담백하고 전복도 담백하고 오징어도 담백하고 새우도 담백하고 그냥 입안에서 그 담백한 폭탄이 빵빵빵 터지는데 그냥. 어머나, 너무 좋아라. 너무 좋아. 해물보쌈 31. 취향에 따라 먹는 방법에 따라 해물보쌈을 다르게 즐길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재료들을 탑쌓고 먹는 방법에서부터 무난하게 쌈채소에 싸서 한 번에 즐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소가 싫다면 돼지고기로 해물을 싸서 먹는 방법도 추천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떻게 먹든 이 모든 게 다 맛있다는 거죠. 신나게 먹는 제주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먹을거리들이 이 안에 전부 다 들었습니다. 제주산 돼지고기와 싱싱한 해산물의 만남 그리고 먹는 재미까지 더해져 더욱더 맛있는 해물보쌈이었습니다. 아이, 우리 사장님 때문에요 먹는 재미가 엄청나시유. 진짜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셨대니. 그럼 다음에 또 교레리 이렇게 찾아오면 될까요? 그럼 매일매일 오셔. 출근도장 찍으셔. 내가 맨날 만난 거 맨날 드릴게. 맨날 만난 거요? 그럼 그럼. 여러분 들으셨죠? 여기 오시면요 맨날 이렇게 맛있는 한상 가득 먹을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교레리로 좀 많이들 놀러오세요. 소종닭 유통특구로 지정된 교레리.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닭 한 마리 코스를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주산 돼지고기와 해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해물보쌈까지 육해공 맛도 즐기고 자연의 멋도 즐길 수 있는 교레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